오일도 종류별로 건강하게 먹는 방법이 따로 있다는 사실. 올리브 오일을 음식에 사용할 때는 가급적 조리하지 않고 먹는 게 좋다. 올리브 오일은 그 리놀렌산과 올레산이 많아서 보통 생으로 드시는 게 좋고요. 샐러드 드레싱에 아주 적합하죠. 구운 닭가슴살과 브로콜리, 그리고 양상추 등을 그릇에 푸짐하게 담아준 뒤 요거트와 올리브 오일로 드레싱해주면 샐러드 완성! 상큼하고 담백한 맛을 낼 수 있다. 들기름을 이용해서요 만들 요리는 김치볶음 파스타입니다. 들기름은 불포화 지방산 중에서도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오일로 볶음 요리 등에 적합하다. 들기름에 돼지고기, 김치 등을 볶아준다. 그 다음 잘 삶은 파스타면과 함께 다시 한번 볶아주면 아이들도 좋아하는 들기름 김치 파스타 완성! 현미유는 현미를 찍고 나온 쌀결을 이용해 만든 오일로 토코페롤, 오메가6, 오메가3가 풍부하다. 현미유는 감칠맛은 있으나 발연점이 높아서 튀김 요리에 아주 적당합니다. 제철 맞은 연근과 대하를 현미유에 살짝 튀기면 바삭바삭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인 튀김 요리를 맛볼 수 있다. 올 가을, 내 몸에 맞는 오일을 찾아 맛있고 건강하게 즐겨보자!